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461페이지죠. 부동산 가격 재원칙. 여기는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겠고요. 요 가격 재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격 재원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가치 재원칙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봤을 때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원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때 평가사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최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의 최이용 상태라는 것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만약에 개별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게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을 때이 부동산의 최이용 상태라는 것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최이용 상태도 달라지죠. 그러면 얘의 이용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관한 예측을 먼저 토대로 해서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상태를 판정하고요.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상태는 내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또는 주변 환경과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과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가격 재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만약에 5억이라고 평가했을 때는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13가지 정도의 원칙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5가지로 묶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갈 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최이용 이용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이게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요.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이용 이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최이용 이용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최이용 이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최이용 이용이라는 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462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요.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이용으로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역 주변에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용 건축물을 짓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최이용 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보게 되면요. 제일 하한선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 미달이 된다 그러면 감가를 주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이용 상태로 가치를 구해야 되는 것은 부증성 또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주어진 위치에서 다양한 용도로 바꿔서 쓸수 있을 때 항상 최이용 이용이 될수 있는 용도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 양만큼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뒷페이지에 보시면 특수 상황의 최이용 이용 분석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이 들어서 거기 단일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싱글 유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주거 지역이 있어요. 주거 지역의 최이용 이용은 뭐를 짓는 거냐면 이렇게 주택을 짓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100% 주택에 들어서는 건 아니란 얘기죠. 주거지역 안에 세탁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일 이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최이용 이용의 특수 상황으로 봐서 주거지역에 있는 세탁소도 나름대로의 최이용 상태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도적 이용이라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은
최유 이용 상태로 이용하기 전 단계 있죠.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개발을 해서 오피스를 집권하기가 적합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쓰고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도적 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유 이용의 특수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말고도 한 6, 7가지가 더 있죠. 예. 그런데 예, 그냥 아 요런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최유 이용의 원칙에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내부 관련 원칙에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예,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구성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을 때, 그죠? 예, 그럴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아, 여기 있는 이 감정평가의 활용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 결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내부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아, 여러분 시험상에 활용된 거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전원주택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전원주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주변이 얘만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진다는 얘기는 유추되시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주변의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서는 층고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의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때 한 30평형이면 방 3개 화장실 하나였는데, 지금은 방 3개 화장실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만큼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만큼의 가치를 감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적용하는 것이 균형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나 수익 배분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균형의 원칙에 포함시켜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463페이지 가시면요. 하단에 최유 이용에 관련된 외부 측면의 원칙이 있어요. 예. 외부 측면의 원칙의 대표적인 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되고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미달하게 되면요. 감정평가상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경제적 감가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감가.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서민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세는 약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고급 주택이 들어서요. 건축비만 한 30억 들었다고 그래요. 예, 지상 2층이고요. 지하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들리는 소문은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이게 신축이에요. 그러면 얘 자체로 봤을 때는 신축 주택이니까 전혀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얘가 들어간 건축비가 30억이라고 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30억 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발생하는 감가가 경제적 감가. 그래서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라고 얘기해 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사가 이 부동산의 가치가 6억이라고 결정이 됐을 때는 내부 상태의 밸런스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적합도까지 감안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적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 10년 사이에 답은 요거 둘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예, 기본적으로 숙지는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64페이지에 최유 이용의 원칙에 토대가 되는 원칙이란 얘기죠. 그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 상태라는 것은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예, 최유 이용도 달라지는 거죠. 그것까지 감안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대가 되는 원칙, 우리가 전제가 되는 원칙에서요. 가장 일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자, 변동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의 이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이거를 감정평가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때는요. 이게 기준 시점의 근거가 돼요. 예, 그래서 변동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예, 예를 들어서 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2015년 3월 5일날 평가할 때는 10억이라고 평가가 됐는데, 같은 물건인데 얘가 2019년 4월 10일날 평가가 될 때는 7억밖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 지역에 기반 산업이 될수 있는 자동차 공장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을 때는 만실이었겠죠.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꽤 좋았었는데 이 공장이 그 기간 안에 폐쇄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다 외지로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공실만 존재하는 부동산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변화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게 변동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제목대로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있죠. 이거를 근거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 미래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그게 예측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상에서는요. 얘가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익환원법에서 요 수익은요. 미래 수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얘가 농지잖아요. 그러면 농지의 최유 이용은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소득을 근거로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농지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의 건축물로 이용이 됐을 때 이때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게 예측의 원칙. 예, 그래서 이 가격 재원칙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6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예, 최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대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이라고 그랬을 때, 자, 여기서의 대체 원칙. 이것도 제목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감정평가 방식에서 우리가 얘를 활용을 할 때는요. 요게 감정평가 방식에, 그러니까 3방식이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3방식 중에서도 특히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에 아주 부합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옆집이 5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5억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체 원칙.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대체 원칙, 변동과 예측을 묶어서 하나의 지문, 그 다음에 최유효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을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만 출제한 선례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 다섯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먼저 이런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고요. 내부와 외부 측면의 관계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466페이지 가시면은 예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3번 지문의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적합의 원칙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잖아요. 이런 것만 바꿔서도 예, 오답을 유도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467페이지에 가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별표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감정평가 이론에서는요. 가장 이 기초 이론에서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가격제 원칙과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는 467페이지죠. 그래서 이 지역 분석하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라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역 분석이 나오죠. 자,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요. 평가사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떠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예,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특성이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을 해서요.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표준적인 이용은 그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를 하고요.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인데 이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 상태를 판정할 때 예, 그 판정 기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 얘기는 여기 일단의 지역이 있었을 때 여기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평가사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최유 이용 상태를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개별 부동산들이 다 상가로 돼 있으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다 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주거지역이라는 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이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이용이 있죠. 대부분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는 주거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 상태도 이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은 지역 내 표준적 이용하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100% 주택이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편의점일 수도 있고 헤어샵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우리가 예, 별도로 또 분석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의 가격 수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도 주변에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는 A 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B 주거 지역인데 주거 환경이 얘네가 더 우수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시세가 2,500에서부터 한 3,000 정도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얘네보다 주거 환경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만약에 1,800에서부터 2,200 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것이 도출이 돼야 요 안에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남향으로 돼 있으면 2,200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보다는 가치가 좀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가치를 구체화하기 이전에는 먼저 가격 수준의 판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으면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되냐면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여기 대상 지역이라고 있어요. 대상 지역은요, 크게 나누면은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는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인근 지역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 감정평가 규칙 있죠? 규칙상에서 명시하는 예, 용어를 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조금 더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근래 시험상에서는요, 이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를 기준으로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서. 그래서 요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서 또 다시 언급해 드리겠지만 인근 지역은 요렇게, 그리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유사 지역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기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게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의 요런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 유사 지역이 필요한 거예요. 얘 혼자서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유사 지역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동일 수급권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얘는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걔네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68페이지에 보시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돼 있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즘은 이제 용도 지역까지는 안 나오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만 용어상에서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용어를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페이지에 469페이지에 가시면은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개별 분석을 또 해줘야 되는 이유는 지역의 표준 지역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우리가 다시 해줘야 된다. 그게 거기 개별 분석에 의해 지문 3번에 나와 있죠.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은 인근 지역의 표준 지역 이용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하더라.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대신에 우리는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에다가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에요. 그리고 얘가 전체 분석이자 광역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 되고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하는 것이 개별 분석이고요. 요거는 부분 분석이자 국지적인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행이 지역 분석이고요. 지역의 표준지역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후행이 개별 분석이고 최이호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바꿔서 냈어요. 이런 걸. 예, 바꿔서 냈는데 최근에 나온 두 개의 시험에서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개별 분석이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라면 틀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묶어드린 거죠. 여기는 어렵지 않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70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나와 있죠.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거기 봤더니 자, 4번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라면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만 바꿔서 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가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최이호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바꿔줬는데 최근에 예, 나온 시험들은 요걸 바꿔서 틀린 답을 유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정리하시면은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81페이지에 가시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 방식도 별표는 해야 돼요. 왜? 매년 나오니까. 그러면 이 감정평가 방식에서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 방식의 의의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가격의 삼면성과 감정평가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식은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어요. 삼면성이라는 건요.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걸 삼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세 개의 방식의 기본적인 특징, 장단점을 설명하는 논리다. 그러면 여기 이 삼면성의 기초에서 비용성의 사고라는 것은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얘기는요. 원가 방식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준공이 됐대요. 그러면 30년 전에 지은 건물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대신에 우리가 뭐는 알 수 있냐면요. 기준 시점이 있죠. 2023년 예에서 3월 3일이 기준점이면 이 시점에서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은 산정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제 이 정도 규모의 건물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갈지를 알아봤더니 10억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30년 전에 준공된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얘는 30년의 기간 중에 감가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감가를 산정했더니 5억이래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감가상각된 가치는 5억이고, 여기에다가 토지 가치는 별도로 구해서 합산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로 보는 게 원가 방식인데, 자, 여기서 건물에 새로 지을 때 10억이 들어가니까 감가 공제에서 5억이 됐는데, 얘를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15억 들어간대요. 그러면 5억을 공제하면 10억일 거 아니에요. 다시 짓는데 2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5억 빼면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지금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가 비싸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비용의 기초에서 가치를 구하는 게 원가 방식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할 때 얘가 10억 들어가고 얘가 5억이 들어가는데,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고 얘는 강남에 있으면 시장에서는 얘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건다 무시한다고요. 오로지 건축비, 비용을 통해서만 가치를 산정하는 게 비용성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원가 방식의 논리고, 대신에 비교 방식은요, 여기 20년 전에 준공된 30년이에요. 뭐 준공된 건물 똑같죠. 걔를 들을 다시 지을 때 얼마의 비용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 시장에서 만약에 15억에 매매되고 있으면 얘도 한 10억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성의 논리예요. 시장에서 얘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수익성의 사고는 오로지 이 부동산을 다 임대를 줬을 때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에 의존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게 수익 방식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묶으면 이렇게 묶어서 드링크 이름 만들 수 있고, 요거를 이 카드로 구매했고,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식과 삼면성을 그렇게 묶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 했을 때 이제 세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개 방식에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 있죠. 임대료.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예, 거기 보시면은 483페이지 상단에, 예, 거기 보면은 박스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하나를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원가,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에다가 이게 하나 더, 여긴 더 들어가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도요, 비교 방식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예, 하나를 추가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수익분석법. 예, 요렇게 방법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요거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까지는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의 기억의 원리가 비용성이니까 답이 3번이죠. 요렇게도 출제한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묶어드린 거니까 그것까지는 정리가 가능하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84페이지에 보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있어요. 그 조정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